여기 말고 다른데 정직 간 데도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 없어요. 최근에 없죠? 근데 예전에 갔을 때 조금 잘못 들었던 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 잘못된 조금 생각이 지금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시네. 뭔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그 중이 하시는 그런 이런 뭐 점집이 있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뭐 내림 받아야 된다고 뭐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건 안 들었고 그냥 제 그때 진로가 좀 걱정이 돼서 뭐 뭔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또 뭐 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건 들은 적 없는데. 그럼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전직가도 그 얘기는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아, 예, 예. 왜냐면 사주의 어머니랑 그 윗대 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딸로다가 이렇게 내림 받아야 되는 사주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어디서 본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남자를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남자 그 집안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속적으로? 네, 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처음에 다 괜찮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서 둘이 결혼을 하면은 낳는 자손 중에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그렇게 개의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헤어지긴 했어요. 잘하셨어. 네. 그것 때문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 들어도 대지 마시고. 네네. 근데 건강수가 좀 먼저 들어오네요. 본인은. 직업은 조금 이따 봐드릴게. 건강수가 먼저 들어와서 건강수부터 볼게요. 다른 데서 이렇게 굿하거나 뭐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왜냐면 일단 그게 보이고 무릎이랑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걸로 보이는데 거기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무슨 형상처럼 감겨 있어갖고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친구네서 있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거기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요? 제가요? 네. 거기서도 이렇게 했던 게 보여가지고. 그쪽에서요? 그쪽에서는 안 했는데. 그러면은 제 눈에 보이지는 말아야 돼. 모르겠어요. 뭐 따로 저한테 말씀이 없이 그것을 한 번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본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본인이 다른 데도 점집 한 것도 보이지만 거기서 들어온 것도 보여서 그래서 2중 3중으로 같이 감겨 있는 게 보여요. 뭐 좋은 선생님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구술 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여기저기서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자꾸 미안한 얘기인데 네. 얘기 어쨌든 전 거짓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전달을 네.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빙의가 좀 있어요. 빙의. 제가요? 네. 그게 다리하고 여기 가슴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좀 잘못 간 데가 좀 있다 그래요. 지금 거기서도 이렇게 좀 빙의가 됐는데 무슨 옛날 건물 같은 데를 좀 들어가셨어 본인이? 옛날 건물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좀 볼게요. 네.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여행 같은 데 좀 간 데 있어요 본인? 최근에는 간 거는 여동생 상견례 때문에 대구를 갔었어요. 잠시 갔다 오고 그 외에는 제가 거의 재택근무만 했었어요. 거기 혹시 그 건물에 뭐 있었어요 거기에? 그 건물은 따로 건물은 아니고 그냥 한정식 집인데 옛날 한옥같이 좀 넓은 거. 네네네. 옛날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옛날 느낌의 건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이렇게 뭘 같이 붙어서 이렇게 빙의가 이렇게 보이네요. 같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붙어있는 귀신이 그 같이 붙었어요. 그 귀신이 자꾸 본인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요. 또 네. 자꾸 다운시킨다고. 최근에 좀 우울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본인이 운기가 지금 원래 좋은 운기예요. 좋은 운기인데 자꾸 침체되고 다운되거든요 지금. 좀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좀 이걸 벗어내셔야 돼. 토건되면 울게 생겼어 지금. 계속 울 것 같아. 그게 본인이 지금 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크게 울면 안 돼.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꾸 그렇게 울게 만들거든요. 우울하게끔. 억울하게 죽은 비명 횡사하신 귀신, 다른 집 조상이 본인한테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보여요. 너무 놀라지 말고 얼마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얼굴도 예쁜 처자가 못되게. 그래서 그거 말고는 네. 크게 문제될 건강수는 네. 없거든요. 다행이에요.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직업. 근데 직업을 보려고 그러면 자꾸 또 연애운이 들어온다. 제가요? 네. 그걸 좀 볼게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아니 없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로 보이거든요. 전에 만났던 남자요? 네. 전 연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국이시네. 최근에 헤어진 사람인가요? 네. 바로 전 사람. 바로 전 사람. 바로 전 사람이요? 네. 그냥 잘 헤어졌는데. 이름 좀 적어주실래요 일단? 제 이름이야? 아니, 그분. 저는 남자친구. 그 사람이요? 알아요? 기억을. 둘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헤어졌을지언정 다시 만난다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그래요. 계속 가야 되는 인연인지 어쩐지. 생년월일은 모르고. 저랑 8살 차이가 날 거예요. 위로 8살 차이. 네. 이분도 그 2년 네. 네. 생일은 모르죠. 네. 제가 다 지워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둘이 이렇게 결혼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본인의 조상에서 네. 반대를 하셔.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 궁합은 보면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잘 맞거든요. 근데 너무나 강하게 이 사람을 본인이 밀어내요. 자꾸 이쪽에서. 그래서 자꾸 싸움도 만들고 구설 시비 이렇게도 만들거든요. 둘이 헤어지게끔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상황이요. 네. 둘이 인연이라고 떠가지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그 조상에서 합의가 두 분이 잘 맞으시면 결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밀어내시니까 이쪽에서 궁합은 잘 맞아요. 두 분. 제가 밀어내는 거예요. 제 조상 쪽에서. 조상 쪽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본인을. 아. 그래서 자꾸 헤어지게끔 만들고 상황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렇게 헤어져라 하고 생각을 그렇게 만드셔. 네,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때도요. 이 사람이라 그래서 자꾸만 이 사람이요? 네 배우자가 아 그래서 또 있는지 봤어요 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지 그리고 배우자가 이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계신지 물어봤어요 딱 이 사람이래요 네, 딱 이 사람이래요 소개받을 때도 저랑 궁합이 좋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그때 엄마 친구 지인분의 네. 그 궁합을 미리 다 맞춰 보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예, 주변에 이제 아는 친구 아들이 있는데 지인 아들이 있는데 미리 궁합을 저랑 보시고 궁합이 좋다고 해서 만났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갔어요. 이쪽 남자분 어머님이 제가 귀가 세다고 남자를 기눌리게 우리 아들을 기눌리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셔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귀가 세서 이 사람을 그렇진 않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본인의 조상에서 이 사람을 자꾸 밀어내가지고 이쪽 조상들을 합의 합수가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합의를 좀 잘 맞추시면은 결혼하고도 잘 사시고 좋아요. 궁합도 좋고. 다 알면서 뭘 물어봐 또. 여기는 다 알면서 다 물어봐.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남자는 지금 그닥 관심이 없고. 근데 이수가 먼저 들어온 거는 놓치면 정말 아까우니까 자꾸 이렇게 신령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연짝이라 배우작감이라 이 사람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만큼 좀 잘 맞기가 좀 힘들어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일해요? 네. 일하시냐고. 네,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시냐? 그 상담사 일을 하고 상담사 있어요. 상담사 일을 하세요. 네. 타로 이런 거 배우는 게 어때요? 타로. 타로를 배워요? 네. 타로가 잘 맞네. 타로가 딱 떠요, 본인은. 아, 저한테요? 네. 그쪽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네.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도 타로를 이렇게 풀면서 본인 업을 이렇게 풀면서 잘 살아가신다 그래. 아. 사인 업 같은 거 있잖아요. 타로 하면서 이제 상담해주면서 그런 거. 근데 그냥 지금 상담해준 거는 그걸로는 좀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 있어서 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타로 꼭 하세요. 그게 좋아요. 선택은 네네. 본인이 생각해보고 네네.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게 좋으시대. 너무 잘할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타로 배우면 타로 한번 봐주셔. 네, 그럴게요. 궁금하니까. 또 궁금한 거. 아니요, 저는 그
그냥 직업 쪽밖에 없어서 사실은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네. 이제 좀 이직을 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일아트 쪽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잘 맞는지를 사실은 이게 뭔가 100% 자신감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네일도 잘 맞거든요. 네. 네일도 잘 맞는데 네일보단 타로가 더 잘 맞네요. 네일보다는 타로가 더 잘 맞고 네일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 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풀 수 있는 업으로 보면 타로가 더 잘 맞다 이거예요. 똑같이 뭐 네일도 상담을 해주잖아요. 네, 얘기도 네, 하고 발라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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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예를 들어 컴플레인 같은 거 들어오면 본인은 그거 대처하기가 그 당시 때는 좀 해드리지만 그게 자꾸 쌓이면 본인이 또 우울해져요. 지금 침체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 푸는 방법을 잘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 운기에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좀 기운을 내봐요. 본인 복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주에도. 왜 눈물 뚝뚝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려 그래. 아이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 그래. 속상하고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아이고 정말 입장을 줬네.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지. 이렇게 사람 수로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본인도 이렇게 사주가 높아서 인간 수로다가 이렇게 풍파 고력을 좀 있거든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좀 맞아서 좀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거기 인간 수로 너무 이렇게 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지금 상담사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걸로 본인이 이렇게 다 힘든 걸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로 하면서 하면 재밌게 잘할 수 있고 네일도 잘 맞아요. 근데 네일을 하실 거면 그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할 거예요. 너무 잘할 거예요. 궁금한 거 있어요 또? 아까 상암수에 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혹시 제 친구 관계들도 그렇게 다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친구한테도 많이 대해요 본인이. 내가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솔직히 친구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본인 하는 거에 말이나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동의를 잘 안 한다고 공감을 잘 못해 친구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는 얘기. 본인 마음처럼 이렇게 뜻깊고 뜻깊게 이렇게 네네. 대화 소통되는 친구가 없다고요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이 너무 깊고 그래서 그래. 남들보다 이렇게 통찰력 있잖아요. 그런데 크고 넓고 깊어서 그래. 생각이 많고. 본인이 착하고 생각이 올바른 쪽으로 자꾸 가려다 보니까 남들이랑 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타로로 풀어먹고 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가치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공감을 하면서 소통이 되는 직업은 타로예요. 네. 타로. 무속은 힘들고 타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네.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연락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둘이. 한번 지내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